그가 쓴 명나라 견문록으로 총 148일 동안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세계 3대 중국 기행문 중에 가장 으뜸이죠. 뚜렷한 역사의식과 민족적 긍지를 지니고 충과 효 등 유교적인 가치관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절체 절명의 위기상을 완전히 이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43명 전원이 무사하게 귀국을 하기까지 조선의 최고의 선비가 보여준 극적인 인간 승리의 여정, 그 시작점은 바로 최보 선생이 태어난 동강면 인동리 성지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큰 이 암벽 암석에다가 이렇게 이제 잘 표현을 표현록의 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럼 제주에서 1488년 1월 3일 배를 띄워서 고향에 있는 나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5리 정도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되는데 역시 다시 뒤로 돌아올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계속 가다가 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주 심한 비바람을 몰아치고 해서 다시 이 풍랑을 맞고 표류를 해서 14일 동안 이렇게 해서 절강성 5도 외양까지, 그러니까 1월 16일 표착을 하게 됩니다. 유사일생으로 모두 살아남죠. 여기서 왜구라고 오인받고 다 검증을 받은 다음 실제로 이제 조선인이라고, 조선 선비 및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명나라에 특별히 배려해서 이제 영파 항주까지 가죠. 항주에서 경항 대운하를 타고 북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재령, 양주, 덕주, 천진, 북경, 산해관, 요동반소로 해서 신의주로 넘어옵니다. 이 148일 동안에 매일같이 최고 선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지역의 지리, 풍속, 언어, 심지어는 군사, 농업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죠.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나라 때 그 지역, 강남 지역에 남겨놓은 그 풍속, 모든 문화 현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조선시대 때 최구 선생이 쓴 표해록에 가장 잘 남겨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 테마 기행을 할 때 가장 으뜸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표해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 표해록을 알리고 이 표해록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이래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선현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길이 후세에 알리거나 이를 계기로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를 유허비라고 합니다. 금남 최부 선생님의 생가라고 추측되어진 그 곳에 바로 금남 최 선생님의 유허비라고 이렇게 비석이 두 개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금남 최부 선생님의 아마 살았던 그 곳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하는 것이죠.